제가 다른 음악 사이트에 작곡가한테 시를 내라고 해요. 시들에게, 시인들에게. 그럼 두세 편 내면은 이름은 감추고 작곡가 선생님들이 쭉 시어버리고 선택하거든요. 그럼 내 시간이 성공이 될까? 어떤 생각도 있으면서 한 내야니까 내보인다. 이러고 내는데, 이 양반은 제가 앞에 들어와서 제 시를 딱딱 찍어가지고, 이거 정말 안 했는데.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작곡가 여러분 양국에 오시다시피 이태리에서도 박수를 받고 지난번에는 베를린 필요한 와서 또 사생단체에서 음악을 하시고 글로벌 작곡가죠. 그 다음에 송기창님은 여러분 양국에 있다시피 참 우리나라 중견 성악가로서 요새 아주 한참 하시는 분인데 특히 양국의 영화로 국제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우리나라 제1의 오페라 대상을 다시 드리는 건 이런 분이 노래를 해주시는 건 고맙고 감격스러워요. 감독님도 이런 일상을 들어와서 노래를 들고 들어봤죠. 그래요. 오늘 제가 쓴 시는 사실 시 제목이 내 몸을 어떻게 알고 찍어가서는 언제 찍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삶의 끝자락을 했습니다. 제가 나이가 78이 돼서 유언겸 써는 거예요. 근데 이 양반이 시에도 능하거든요. 선생님 끝자락에서 그러는 게 별개의 사람밖에 어떻겠습니까? 아, 제목까지도 만들어줘. 근데 아, 별개의 사람 참 고생하고 어떻게 해주세요. 근데 그건 그냥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제 씨가 세 곡의 양반이 작곡을 했는데 매번 갖다 갔거든.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다가 그 벚꽃 빛나라 혹 봄에 들어갔었을 거예요. 유소영 씨 노래 또 양성민 씨가 들으셨고 그것도 보면 문제는 겨울을 가져가셔가지고 윤중로라든가 성진경이라든가 벚꽃 피는 데는 전부 몇 달을 창대면서 내 시를 느껴보려고 그래서 매일 늘 주고받았어요. 그래서 정성껏 그렇게 작사가하고 작곡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작곡해드리고 성의에 너무 고마웠어요. 감독하고 이 별개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를 갖다가 사람이 끝자라서 우리 이원을 써는 신대 맥을방에 딱한 이름은 별예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. 아니면 자꾸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요한차가 짧은 질목용 곳이라는 제목이 많습니다만 그거 하나 써놨더니 그거를 또 집어다가 자꾸 해주시는데 이 질문의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도품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인 그 작곡 공부를 하시고 서양 클래식에다가 우리나라를 중화시키지 않습니까? 느끼시죠? 우리 가락하고 서양 클래식을 융합해가지고 동서양 화합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곡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. 그냥 성분이 그냥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고 서양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락하고 서양 클래식하고 배합이라면 좀 모순이 있어요. 성능이니까 성능이 아니고 완전히 융합을 시켜가지고 작곡을 하세요. 이런 일 하면서 참 장면 우리나라 세계적인 작곡가로서 참 훌륭한 일 때문에 아름다운 작곡하고 너무나 고마워요. 우리 것을 유럽에다가 우리 가라고 그리고 이제 송기창님의 노래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내 영혼이 바람길 아시죠? 네. 망자의 시예요. 망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노래를 부르는 걸 시기적 곡이 들어버리면 우리 송기창님의 그걸 아티비에서 참 잘 부르셨어요. 감동스러운데 제 시는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쓰는 사람의 시로만 쓴 겁니다. 좀 슬퍼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또 유명하신 이남자 시인이 이렇게 따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렸는데 좋은 음악 시간 되시면서 시청해주신 성악하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